자, 우리가 어떤 한 율법사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요즘은 이제 계속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이 613개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누었고, 율법의 그 613개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또 어떤 계명이 가장 작은 것입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들이 따지면서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게 이 서기관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2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의 첫 글자인 쉐마. 다르게 보면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 시간에 이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팔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30절을 오늘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역시 이것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계명의 1계명부터 42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첫째는 이것이니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의 계명. 자, 여기서 첫째라는 의미는 1 다음에 2 뭐 그런 개념과 다릅니다. 이 첫째라는 말은 이 첫째 계명을 놓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계속 이 구절 안에 뭐가 붙죠? 다, 그죠? 다. 이게 wholeness. 이 그릭으로 홀레스, 다. 전 인격, 전 존재를 다 쏟아붓는 행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데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다라는 표현이 써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졸음이 오시는 분은 주무시되 귀는 열으시고. 자, 오늘날 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 저도 자주 씁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쓰여졌던 단어는 아니에요. 요즘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 영성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 이 용어가 왜 영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느냐. 영성이라고 다 같은 정성은 아니야.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종교, 이 종교와 왜 구분을 하냐.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로 외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셨, 이 일이 하나님을 참된 예배로 나아가면은 되는데, 그냥 이 참여한 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로 여기면 이게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적인 행위, 여기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참된 하나님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이 참석하는 것에 의무감을 가지고 그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종교로 갈 위험성이 있는, 그게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출석한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시야가 자꾸 좁아져요. 편협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각종 규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 성전을 오가면서 기도를 하고, 근데 갈수록 그들의 시야가 좁아져요. 그 안에 갇혀버려요. 우리 역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만 살면 이웃과 단절될 위험성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자,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따라가지도 못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한 번 해도 되는데 두 번씩이나. 근데 문제는 그런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 우월감에 빠져요.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되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의로 꽉 차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대표적이잖아요. 자신들이 금욕적인 생활로 영적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데 이런 금욕이나 절제가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거든요. 금욕적인 생활은요, 운동선수들도 대단합니다. 경기 기록을 추구하는 그들은 고도의 음식을 조절해요. 수도사처럼 살아야 돼요. 뭐 밤에 막, 뭐 요즘 좋아하는 게 뭐죠? 치킨과 맥주, 치맥. 입이 안 익어가지고. 안 먹어요, 운동선수들. 그 맛없는 닭가슴살, 뭐 이런 거. 더 많은 인기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돋보리고 예를 쓰는 연예인들도 엄청난 금욕적 삶을 살아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영적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서요. 금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심각한 영적 타락. 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이런 제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력할수록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그 노력은 자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고 망가진 사람이 많아요. 영혼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는지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죠? 하늘을 찔러요. 자칫하면.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어떤 종교적 노력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인정해야 하거든. 그런데 종교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더 만족시키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고 영적 우울감에 빠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행동. 그래서 종교생활이란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영성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죽어있는 관습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영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영성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로 영성을 추구하면 개인의 경건, 개인의 영성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영성은 주로 뭐예요? 침묵하는 거, 금식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신앙, 자기의 마음만 돌보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되는데 수평적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다른 종교적 소비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수준을 훨씬 넘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기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편협된 종교인이 될 위험성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믿음 왔고 누구보다 열심인데 사람이 왠지 완고하고 고루해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왠지 고루해, 왠지 편협돼, 왠지 완고해, 왠지 고집불통해. 매력적이지가 않아. 온화하기보다 왠지 거칠고 따지기를 잘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적 열심을 내는 쪽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죠, 교회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보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오늘 또 아내의 그 권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아내는 이제 한 3m 앞에 오시고 뒤에 이제 한 3m 뒤에서 남편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따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끔씩 돌아보고 빨리 오라고 이제 그러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제 오시는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열심일수록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시선이 날카롭고 차가워진다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당신 같은 사람과 살기가 참 힘들다, 상종하고 싶지 않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남편에 대한 판단의 강도가 높아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늘 봐야 돼. 자신의 신앙심이 연약한 자를 품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너는 종자가 달라. 당신은 지옥, 나는 천국.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은 마귀 사촌이고.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독선적이고 오만하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건 좋아. 근데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난 당신과 섞이고 싶지 않아. 여러분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종교적 독선입니다. 종교적 독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자꾸 우리는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가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플로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오 교수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표현을 써요. 기독교가 무례하게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멘트가 하나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것은 사실 그 용어는 그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 일침이에요. 듣기 거북하죠, 우리는. 근데 새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부족이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대의 부족이나 약점에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우월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런지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이 더 많이 느껴지고 나의 부족이 더 느껴지고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합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관용과 이해와 용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시옷과 지옷의 차이가 큽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낮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는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종교예요. 나의 부족함을 더 발견하고 갈수록 더 겸손해져가는. 나는 늘 정당하고 상대는 마귀의 사촌 정도로만 바라본다면 이미 종교 독선에 빠져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가짐으로 좋아진 게 아니고 사실은 나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좀 더 넓혀가면, 오늘 조금 넓혀서 적용한다면 오늘날 이루고 있는 전염병 상황과도 좀 연결시켜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기원 165년 그리고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뒤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 외부에, 교회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들이 인간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가운데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골집으로 피신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다 버려져 버렸고,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병자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니까.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고 피로에 다가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과 사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 승리라는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의 책입니다. 그 책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인용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 시대도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당시 역사적 기록들에 의하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트도 흑사병의 그 팬데믹 안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중세기 이 일어났던 흑사병은 치사율이 75%까지 됐어요. 지금하고는 게임이 안 돼. 유럽을 휩쓸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치사율 75%면 어떻겠어요, 공포가. 지금 우리가 1%도 안 되는데 지금 이러는데. 끔찍한 거죠, 여러분. 공포로 가득한 가운데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시체마저도 어떻게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어.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때는 전부 다 도망이 36개밖에 없어. 자, 루트는 피신을 하기보다 자신의 집을 치료소로 내어주기도 하고 고통하는 이웃을 향해 다가갔어. 그는 끝까지 비텐베르크에 남아 환자들을 위로하고 영적인 돌보는 일을 그는 계속했어. 이게 전염병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코로나 전염병 상황으로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가 예배가 클로즈 돼버렸어요. 충격이었어요. 2차, 3차 계속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그 충격이었어요. 그때 한국교회 전체는 사실 우리 모두도 예배를 다시 드려야 한다, 다시 교회에서 모여야 한다는 여기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건 정당한 노력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강조, 모여서 예배를 강조하는 만큼 고통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가. 이게 균형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만큼 말이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하트, 그 고통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이게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밸런스. 참 신앙의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선교나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야말로 선교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고통하는 세상에 다가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금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띠를 띠고 막 해야 그게 전도라고 생각. 멀리 보아야 돼. 하나님은 대격병기나 역사의 고난의 시기에 복음의 전진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고통하는 이웃들에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진정한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들과 함께 서울의 주로 큰 교회들과 연합해서 헌혈운동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하고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피가 많이 모자라요. 지금도 모자란다는 걸 한 번 더 우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일반 뉴스에서 이게 다루었어요. 계속 코로나 이 전염병 상황에 교회에 대한 비난적인 뉴스가 계속 떠돌 때 이 피로 회복하는 이 일이 일반 방송에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힘을 합하니까 놀라운 일들이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위드유 박스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착한 냉장고 운동을 보여요. 코로나 상황에서 경무에 해달리는 의료진들, 그 당시 대구가 한참 터졌을 때는 경북대학병원에까지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물품들을 그냥 보내요. 부산의 의료진들, 보건소들 계속해서 격려하는 물품을 보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예배는 드리겠는데 사랑이 어려워. 헌금도 하겠는데 사랑이 어려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 죄의 속성 가운데 죄의 그 속성의 가장 뚜렷한 증후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나라는 거, 나라는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우리의 죄성이 극복되지 않은 한 이기심도 극복이 안 돼요.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사랑하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만 사랑하는 게 문제가 돼요.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 우리는 영성생활하고 묵상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다 하는데 세비기도도 안 빠지는데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신앙이 개인의 범주를 뛰어넘어 우리 이웃에게로 점점 확장되는 그 사랑이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가족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또 이상한 분도 있더라고. 바깥은 또 굉장히 다른 분을 잘하는데 가족은 또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상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이루고 막 신문에 대문짝만한 이름이 나오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 그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심오한 진리를 더 많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는 좀 더 품이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푸근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이해심이 더 많아지고 관용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의 접촉점이 점점 넓어져가는 그러지 않으면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독선적인 종교인이 되어 하나님에게서도 다가갈 수도 없고 이웃과도 단절된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4절에 한 구절을 더 마무리하고 오늘 끝을 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이 대답을 잘하니까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근데 이게 칭찬이면서도 사실은 경고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가기는 했지만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죠, 사실은. 다른 서기관에 비해서 그는 상당히 가까이 왔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아웃사이드에 멀지 않도다. 가까이는 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 갈 때 공항에 가잖아요. 공항 가까이 간 게 미국은 아니잖아요. 출국장까지 갔어요. 게이트 앞까지 갔어요. 비행기 출입 앞까지 갔어요. 근데 안 탔어. 가까이 갔죠. 근데 탄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단기선거도 하고 퀴즈대회 1등도 하고 청년회 학생부 회장까지 다 하고 교회 근처에서 날마다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것은 멀지 않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열심히 내가 참여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도 다니고 믿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멀어. 교회를 30년 다니면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종교적 의식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에 빠지도록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수록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부족이 드러나고 우리가 붙들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에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를 인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믿음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은 걸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믿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에게만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용광로 안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열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트를 이식받아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둘째 계명에 그 둘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째 계명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 내 몸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까이는 가족부터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에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구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에 힘쓰는 그건 죽은 종교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